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거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더 많은 돈 내고 계속 사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런 인식이 좀 계셔가지고 저 서점 안에 한 켠에다가 제로 웨이스트 매대를 설치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있고, 네, 저 부분에 자판기를 설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콘텐츠로 환경을 지키는 에코팀 박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세상, 지구 자판기 서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 맞았어요.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저희 화성시에 특별한 곳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들을 이제 구경하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화성시 환경재단이랑 같이 화성시에 있는 제로웨이스샵 8곳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일단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지. 우리 제로웨이스트 샵들 사장님들이 폐업하는 거 되게 많이 맞아요. 봤잖아요. 제가 창업하기 이전에 다니던 제로웨이스트 샵도 얼마 전에 폐업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들도 많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에 만들어진 이곳들은 자생력을 갖추고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불러오면서 사장님들도 그리고 이 화성시의 환경도 같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와 대표님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했잖아요.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자생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으시게 저희 에코팀이 먼저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저희가 개선을 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주면 더 좋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모든 제품이 제로 웨이스 샵은 한 곳밖에 없어요. 다 샵인샵인 개념으로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생력을 좀 가지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더 특별한 점이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했었는데, 홍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세무, 뭐 노무, 여러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런 거 컨설팅 같은 거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붙은 제로웨이스트 샵인샵이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쓰기에도 좋겠는데요. 이번에 화성 동탄역 부근에 독립서점도 운영하면서 카페도 운영하시면서 제로웨이스 샵 대표님의 자판기까지 들어간 아랑책방이란 곳을 소개 먼저 할 건데, 저는 여기 아랑책방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이어갖고 자판기 설치하고 거의 1시간, 2시간 동안 놀고 왔어요. 사실 자판기 보러 가고 하는 게 일이잖아요. 아랑책방 갈 때만큼은 본분을 잃고 오는 곳이랍니다. 책 사러 간 건지 일을 하러 간 건지 모를 책 정도로. 10권, 책한 10만 원어치 샀어요. 아랑책방에서. 그런 엄청난 곳을 이제 같이 보면서 얘기하시죠. 좋아요. 보시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예요. 그래서 유동 인구도 많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젊은 신혼부부, 영유아 정도 갖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많은 곳이에요. 저는 아랑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현아입니다. 독립출판물이랑 기성출판물들 판매하고 있고요. 다양한 굿즈들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책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서 모임이나 작가와의 만남, 북토크, 글쓰기 모임이나 신문 필사 모임 등 동네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3년 정도 거주하면서 책방들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 각각의 책방들마다의 색깔들도 너무 재밌었고, 다양한 책들, 독립출판물들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제가 직접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저만의 색을 가진 책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표님 다 직접 읽어보시고. 그렇죠. 우선 손님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MBTI가 뭔지 물어보고, 인생책이 뭔지. 사장님께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보시고, 코멘트를 달아놓은 책들도 있고, MBTI별로 이게 어울릴 거다, 안 어울릴 거다. 저는 그거 샀어요. 혹시 MBTI가 뭐세요? 저 INTP. 그거에 맞춰서 사신 거예요? 네.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는 사실 편한 것만 찾았었는데요. 제주도에 살면서 집 앞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있었어요. 거기 커피 마시러 자주 들리면서 제로웨이스트 샵 대표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고요. 지금 여기 영상 보면 카페도 같이 하세요. 1/3 플라스틱을 사용하시고 컵홀더도 접착제 없이 끼워서 하는 맞아요. 끼워서 하는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거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더 많은 돈 내고 계속 사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런 인식이 좀 계셔가지고 저 서점 안에 한 켠에다가 제로 웨이스트 매대를 설치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있고, 네, 저 부분에 자판기를 설치하셨어요.
책방이 책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형성되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이런 지속 가능한 삶이나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작은 경험, 영향력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제로 웨이스트 코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판기 안에 키오스크가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도 편리한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한눈에 보시고 이게 뭐냐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책방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셔서 조금 더 이런 문화가 전파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독서 모임 같은 공간도 한대요. 독서 모임 오신 분들이 저거 뭐예요? 하고 자판기를 물어본대요. 두 번째, 세 번째 독서 모임 오시는 분들이 끝나고 리필해 가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면은 다음에 한번 올 때 가지고 와서 리필할 수 있고, 집에서 쓰던 뭐 수세미 떨어지면 온 김에 살 수 있고, 샵인샵의 형태여서 다른 특징이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제로웨이스트 책을 쓰신 작가님을 초청해서 같이 북토크를 진행하고 지구자판기 같은 거 이용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랑책방이랑 매칭시켜드린 멘토분이 1.5도시라고 서울에서 제로웨이스트 샵 대표님, 이정현 네, 이정현 대표님을 매칭시켜놨는데 샵에서 활동을 많이 하세요. 아, 네, 공간 맞아요. 활용 엄청 맞아요. 많이 하시고 거기서도 플로깅 팀들도 거기 와가지고 분리배출하고 가는 팀들도 많고, 공간에서 새로운 또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맞아요. 그런 걸 말씀하신 네. 거군요. 프로그램 같은 걸 다양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은 걸 저희가 같이 고민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핫플이 돼야 되겠네요. 동탄 핫플. 다음 저희 매장이 동탄 호수공원 그랑 파사주라는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악기 수리점을 하시는 사장님이랑 같이 공간을 쉐어하고 계세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